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OCI 하나솔루션 오늘장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OCI가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 좀 들어보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날이다. 예.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뭐 갑자기 돌발된 나온 뉴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원래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해 에서는 지구 환경 살리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들이 급등하다 보니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발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새 정부 정책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이거 뭐 앞서 얘기했던 지구촌 살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 ESG에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 몰랐었던 얘기들이 아니지만 하나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불을 지핀 하나 요소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OCI뿐만이 아니라 OCI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전쟁에서 새롭게 이제 딱 그 고지전투에서 교착점에 있다가 이걸 뚫어주려면 소대장에 나서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쫙 나가줘야 뒷사람들이 따라나는 거죠. 근데 OCI가 오늘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르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눈치보다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셰일 쪽 오일에 이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흐름과도 좀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에너지원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외국 기관도 함께 매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14% 가까운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시기로 본다고 하면 어때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한 번에 덥석 사기에는 2주 시기 갖고 있는 특성이 여기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씩 쉬었다 올라갔다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차트를 좀 지금 이제 1년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좀 한번 차트를 띄워주시면 일봉 차트 흐름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았습니까? 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평탄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뭐 게임 엔터주들이라든지 플랫폼 관련주들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냐 안느냐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얘는 그냥 옆으로 쫙 기었어요. 11만 원대에서 그냥 횡보했어요. 그러다 오늘 솟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나름대로 공격적이라면 저는 뭐 지금까지 따라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급격한 상승에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씩 한 템포 쉬어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모아가는 전략들 좀 길게 보고 한다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